읍내에서 약 가져왔어요. 자, 영감. 뭐야?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예. 영감. 내가 없더라도 그 밥 잘 챙겨 먹고요. 그 약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둘이 행복하게. 애들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아, 첫째야. 아버지, 저 바빠요. 일하느라. 아, 끊어요. 둘째야. 네, 아버지. 아, 지난달에 붙여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돈 없어요. 아유, 셋째야. 엄마가 아프다. 엄마가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여보, 우리 셋째가 지금 바로 올 거예요. 우리 둘째까지밖에 안 났잖아요. 셋째는 네 집 자식이지? 이 자식이. 아, 셋째가. 잠깐만, 누가 오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진짜. 아니, 누가 어떤 오고 자식... 있는 거야? 누가 올? 누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할아버지. 이따가 봐요. 아이,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랫마을에 사는 들레! 달래입니다. 아이, 예뻐요. 아니, 근데 달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제 친구들 만나서 우유 요구르트 섞어 먹었더니 머리가 아파요. 에? 그럼 나랑도 한잔할까? 이틀 연속은 힘들어요. 그럼 내일 한잔할까? 코리아. 아니, 근데 오늘 뭐 팔러 왔어? 할아버지 망고 좀 사주세요. 아유, 이게 얼마야? 30만 원이요. 30만 원? 쫄기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있어? 만 원 있어요. 여기다. 아유, 맛있겠다. 오빠, 망고는 무슨 맛이야? 나도 못 먹어봤다. 오빠, 나도 망고 먹고 싶어. 우린 팔아야 된다, 못 먹는다. 아유. 이거 니네 먹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망고 좀 사주세요. 아, 내가 지금 사서 너한테 줬잖아. 거봐, 두 번은 안 속는다니까. 그럼 나 떼가서 팔자. 망고가